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13학번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공공인재학부가 뭘 배우는 학과인지 잘 모르고 지원을 해서 그냥 수시표를 봤을 때 점수 가장 높은 과를 지원해가지고 공공인재학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PSET 1차 시험인 과목들 세 가지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행정학 과목과 정책학 과목이 있습니다. 행정학 과목에는 조사방법론, 조직과사회 등등의 과목들이 있고, 정책학 과목에는 민법, 상법, 행정법 등등의 과목들이 있습니다. 크게 행정학 트랙과 정책학 트랙으로 나뉘게 됩니다. 행정학 트랙은 행정고시 시험을 치고 싶은 학생이나 7급 공무원 아니면 공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학생들이 신청하게 되는 거고요. 정책학 트랙은 크게 로스쿨을 가고 싶은 학생이 신청하게 됩니다. 트랙은 쉽게 말하면 공공인재학부 안에 전공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학 트랙 같은 경우에는 5급 시험이나 7급 시험을 응시하고 싶은 학생들이 신청을 하게 되고요. 로스쿨을 가고 싶거나 변호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정책학 트랙을 신청하시게 됩니다. 저는 둘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010학년도에 행정학과와 법학과가 합쳐져서 만든 게 공공인재학부이기 때문에 저는 법학과와 행정학과가 둘다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저희과는 조금 더 로스쿨이나 행정고시를 더 집중적으로 보게 이렇게 장려하는 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앙대학교에 특성학과가 7개 정도 있는데 저희 학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저희과 외에는 산업보안학과, 글로벌 금융학과,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등등이 있습니다. 네, 일단 2017년도 합격생 기준으로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은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수시로 들어온 학생들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서 합4 이내를 받으시면은 전액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점이 3.5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은 4년 내내 지속되는 장학금입니다. 공부량이라는 게 과마다 상대적이긴 한데 저희 과가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단답형이나 객관식 시험이 없고요. 전부 다 서술형인데 거기에 시험 1시간 동안 거의 적게는 3페이지, 많게는 8페이지까지 답안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암기하고 시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팀플이나 과제가 시험 외에도 엄청 많기 때문에 공부량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과제가 많기도 하고 과제 하나가 블록버스터처럼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거는 구청의 재무 상태를 비교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동작구청과 관악구청을 수없이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 과제도 많고 조별 과제도 많은 게 저는 저희 과에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별 과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에 한개 이상은 들어가 있고요. 그 밖에 교수님 재량에 따라서 개인 과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확실히 공공 인재는 아니고요. 인재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동기들 중에 5급 시험에 합격한 친구는 없고요. 7급에 합격한 친구와 9급에 합격한 친구는 몇명 있습니다. 저희 동기 중에 레전드인 친구가 한 명이 군대에서 전역하고 나서 학기를 한 학기 휴학한 다음에 딱 7개월만 공부해서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과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학생들이 고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3학년만 되어도 다 휴학을 하고 고시원으로 들어와서 일단 전통이나 단합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듣는 거는 무슨 과야? 공대야?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저도 사실 공공인재학부가 무슨 과인지 모르고 들어와서
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저희 과가 안고 가야 하는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게 회사에 입사 원서를 쓸 때도 공공인지학부가 그 학부란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4학년들이 그 회사 인사팀에 전화를 해서 공공인지학부를 추가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네, 원서를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공공인지학부라고 해서 정말 말 그대로 그 인재를 키우는 학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발표 수업도 많고 아니면 외향적인 활동도 많고 그런 활동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적성에 안 맞는 법 과목들을 배우고 정말 지루한 행정학 과목들을 배우면서 이과에 잘못 왔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고시를 봐야겠다 하고 들어온 친구들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동기들이 다른 과 갈 거리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남녀 비율이 해마다 정말 다른데 저희 학번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40, 여자가 60 정도였고 뭐 5대5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 8학번은 여자가 70에 남자가 30이라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초과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네, 행정고시 이외에도 7급과 9급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경찰고시나 CPA 등등의 고시들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스쿨 진학을 괜찮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는 로스쿨을 20명 내외 정도 합격했다고 알고 있고요. 중앙대학교 로스쿨을 진학한 학생이 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은 거의 진학을 안 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 행정대학원에 진학해서 행정학과 교수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한 학번에 한 명 정도 존재하는데 그런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대학원에는 거의 진학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과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는 친구들이 일반 기업 취업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금융권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방송 쪽으로 나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2013년도 물수능에 특혜를 받아서 국어 1개, 수학 1개, 영어 2개, 사탐 2개 이렇게 틀려서 11212 이렇게 맞았습니다. 이번 1, 8학번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원점수 기준으로 286점 정도 맞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등급으로 얘기하면은 국어랑 수학 영역이 1등급이 나온 상태에서 1등급이 3과목, 2등급이 2과목 이 정도 나오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내신 등급이 뭐 논술이나 정시로 오는 친구들한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논술로 진학했는데 내신이 일반고 기준으로 3.3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오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1.6에서 1.9 사이에 내신은 돼야지 합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 면접을 통해 입학하는 전형을 준비하시는 친구들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친구들 중에 많이 했던 활동은 법정에서 봉사를 하거나 모의법정 대회에 나가는 활동들을 많이 했고요. 이 밖에는 토론대회 같은 거를 많이 나갔다 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배우는 과목들이 워낙 어려운 과목들이어서 과목적으로 예습할 거는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 학생들이 발표를 조금 못해요. 그래서 그냥 발표 연습이나 네, 영어 발표 연습 등을 준비해 오시면은 흔히 말하는 꼭 쟤랑은 팀플해야겠다라는 학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공인지학부는 양날의 검과 같은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행정고시에 관심이 없거나 로스쿨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한테는 정말 진학해서는 안 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뜻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나 고시반 우선 입관과 같은 혜택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꼭 진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고 그냥 대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에게는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그냥 어느 대학에 가고 싶다라는 꿈보다 나는 무슨 일이 하고 싶다라는 꿈을 그때부터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느라 대학교 1학년과 2학년을 좀 허송세월한 기분이 있어서 그 시간이 되게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대학을 준비하면서 어떤 일이 하고 싶다라는 꿈을
크게라도 껐으면 좋겠습니다.